0663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QSI입니다. QSI의 테마는 VR, 가상현실, 메타버스, 자율주행, 마이크로레드, 웨어러블, 네온가스이, 가, 있습니다. QSI, 은는 동사는 2006년 11월 24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주식이 거래되고 있음. 동사는 동사를 포함하여 총 2개의 계열 회사가 있고, 동사 및 종속회사는 반도체, 레이저 관련 제품 등의 제조, 판매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음.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토탈 솔루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대기업과는 차별화된 개별 고객 맞춤형 제품에 대응이 가능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2000년 7월 설립되어 반도체, 레이저, 광반도체 관련 제품 등의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주요 제품은 파워툴, 바어코드 스캐너, 레이저 빔 프린터 등이 있으며, 중국 생산법인을 주요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음. 대시 동사는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토탈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 차별화된 각 고객별 맞춤형 제품이 가능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레이저 프린터, 센서, 의료기기 등 관련 레이저 다이오드의 수주 증가 및 판가 상승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확대. 대시 양호한 매출 신장 및 인건비 감소 등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상승, 법인세 비용 기록에도 순이익률 상승. 대시 신규 의료기기 및 센서 사업 확대가 기대되며, 세계 게임 유통 플랫폼 사양 메타버스 디바이스용 센서의 독점 공급 등으로 외형 성장세 이어갈 듯. 2022년 9월 6일 기준 장마감 QSI의 시가총액은 1089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QSI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803위입니다. QSI의 상장 주식수는 927만 1,621 주입니다. QSI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QSI의 퍼은 41.81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7.4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53.5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7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98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3.2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81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39배, 8,47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85%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번지억 원, 4억 원, 2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1번지억 원, 1억 원, 16억 원입니다. QSI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9번지 40%이고 유보율은 1491.73%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10.02이며 전일 대비해서 6.34 더하기 0.2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9.46이며 전일 대비해서 8.03 더하기 1.0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QSI의 2022년 9월 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1,7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1,200원보다 55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1,67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QSI의 종가는 11,750원이며 주가가 QSI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QSI의 종가는 11,750원이며 주가가 QSI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6%입니다. 금일 QSI는 거래량 50만 837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6,35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0만 3,600 신주, 미래에셋증권에서 4만 3,300 내주, 한국증권에서 3만 5,526 주, NH투자증권에서 2만 3,642 주, 교보에서 2만 3,101 흔한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1만 759 주, 한국증권에서 4만 941 주, JP모간에서 3만 6,822 주, 미래에셋증권에서 3만 5,015 주, 신한금융투자에서 2만 8,404 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만 2,966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비아어, 가상현실,
관련주 QSI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